눈물 나와. 울지 마. 부르면서 아빠 생각밖에 안 났던 것 같아요. 쓸쓸한 음색과 호소력 짙은 문세영 씨의 무대가 마음에 드셨다면 O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아, 진짜 못해. 점수 입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저는 세영 씨 오늘 노래를 들으면서 일단 첫 번째 비가 내리고 딱 한 여기 관객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이고 깜짝 놀라셨죠? 네. 비가 내리고 음악이 오면 사실은 세영 씨는 좀 아쉬운 거는 저는 이 방송을 보시기보다 직접 진짜 라이브로 한번 세영 씨 노래하는 걸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. 정확하게 37년 전에 현식이 형과 같이 녹음을 했고 이 곡에서 기타를 쳤습니다. 제가 현식이 형의 목소리도 워낙 허스키하고 진정성이 있었지만 문세영 씨는 새로운 곡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라고 할까 그 허스키 보이스는 소리를 내기가 참 힘들어요. 그런데 저렇게 지르고 끝까지 토해내면서 완성을 시킨 거를 들으면은 듣는 이로 하여금 몹시도 감상에 적게 만들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세영 씨 오늘 무대 어떠셨습니까? 일단 이 곡으로 무대를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부르면서도 아버님이 많이 생각났고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